엄마를 제가 영화사에 이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사실 오케이가 날 줄 몰랐어요. 제작자님도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그 영화가 진짜 굉장히 흥행이 되고 그래서 엄마랑 내 작품을 하면서 친해진 거죠. 그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마주쳐 본 적도 없는 정말 닮고 싶은 선배님이었어요. 네. 선배님 요즘에 근데 네. 우리 어머님 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원조 아들은 저고 아들 중에는 사실 남자로 보는 아들도 있죠. 엄마가 남자로 보는 아들도 있죠. 엄마가 아들인 척하면서 아들이냐 남자냐. 조인성이 같은 경우에는 조인성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아빠 같았던 얘가 조인성 만났는데 새 아빠 그랬어. 너무 좋아하니까 새아빠 그랬어. 아들이라고 하면서 눈빛이 너무 니글거려. 조인성 보는 눈은 그 애가 인성아 인성아라고 안 하고 인성씨 이랬던 거야. 내 기억으로는 왜냐면 내가 제임스 딘을 너무 좋아했어. 제임스 딘 일찍 귀엽는 바람 약간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느낌이 비슷해. 그리고 내가 남자로 좋아한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력 있는 남자야. 말도 안 되지. 어머니 그러면은 아들 월드컵 해도 되나요? 그래. 예. 필승 코리아. 첫 번째. 네. 정준호, 탁재훈. 탁재훈. 자, 두 번째. 정준호 걔는 어디가 하나 먼저 떨어져. 자, 두 번째. 어디가 하나 먼저 떨어져. 정준호 형 얘기 나올 때 조금 잠잠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잘 돼. 야, 걔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내가 얼마나 막아준 줄 알아. 아우 얘는 근데 둘이 너무 친하니까 근데 예. 내가 이제 준호가 나는 명호 결혼할 때 초대 안 했는데 왔어. 왔어. 야, 초대받지 못한 자. 왔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나는 준호 용 못해. 야, 두 번째 가봐. 네, 두 번째. 탁재훈, 조인성. 탁재훈. 탁재훈. 아들로. 인성이는 남자라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맞췄네. 세 번째. 잠깐만요. 탁재훈은 엄마가 이게 이렇게 아픈 손가락같이. 걔는 그래. 그래서 내가 챙겨. 그리고 뭐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도박방지협회 홍보대사. 도박방지협회 홍보대사. 홍보대사입니다. 선배님. 야! 네? 야! 엄마 제가 그 홍보대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도 얘기하지 마. 네. 어색해서 연락을 잘 못했어요. 세 번째. 탁재훈, 신현준. 신현준. 진짜요? 현준이는 듬직하고 현준이 아버님, 어머님, 누나 우리 가족처럼 다 뵙고 해서 모든 게 든든한데 재훈이는 항상 불안해. 아니요, 결승전. 네. 세게 붙여봐. 우리 아들 이름을 대봐. 정명호를 대봐. 정명호. 신현준. 와. 진짜로요? 신현준. 와. 진짜로요? 장남 축하드립니다. 장남. 진짜로요, 엄마? 어떡해. 장가 가더니 날 버렸어. 전화도 안 오고 문자로 반찬 좀 보내주세요. 엄마 신혼이잖아요. 명훈 씨도 좀 늦게 장가 갔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